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인 서울 중성동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강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3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맞대결을 펼치는 곳이죠. 두 후보 모두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본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황변중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나는 임차인입니다란 5분 연설로 화제가 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어르신들과 춤을 추는 모습에선 그때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노인분들은 활력 있게,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돕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윤희숙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공개했던 민주당 전현희 후보도 먹방을 선보일 땐 이른바 여전사란 수식어가 무색합니다. 오늘 드디어 처음 말씀 없는데 부부파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중성동갑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대 총선부터 연달아 당선될 만큼 야권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만큼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한 100통쯤은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갔다 들어오고. 아침 식사 건너뛰었고요. 오늘 뭘 했는지도 6시부터 움직여가지고요. 운동권 심판론, 정부 심판론 등 여야가 거창한 구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결국 민생 문제에 승패가 달렸다는 게 유권자들을 만나본 두 후보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근데 재개발이 되면 진행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뭉개왔기 때문에 당선되면 3선이 되거든요. 또 3선이 되면 이제 권한과 힘이 생기니까. 진보당 강병찬, 무소속 이상범 후보가 도전장을 낸 가운데 두 후보는 다툼이 아닌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뛰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